안녕하세요. 순둥이 여러분, 순이 엄마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연어장이에요. 연안부두에서 제가 직접 가서 싱싱한 거 통 연어 한 마리 사와봤어요. 이틀 전에 뭐 소리나? 아 이거 다 지워야 돼? 응. 간장에 이틀 전부터 제가 연어장 저기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재놔서 저기 연어장을 해야지 맛있으니까 연어장이 밥도둑인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손 깨끗이 몇 번 닦았어요. 통 연어장이에요. 통 연어 엄청 크죠?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됐어요. 맛있게. 밥이랑 같이 먹을게요. 아, 이거랑 싸먹는 거 해야 되겠다, 이거랑. 응? 김이랑 먹을게요. 양파하고, 청양고추하고, 밥하고. 이거. 이렇게 넣어서. 비벼 먹자. 연어장이랑 밥이랑 비벼 먹을게요. 간장, 양파, 연어, 뭐였지? 깨소금, 김가루, 참기름. 맛있겠죠? 비벼 볼게요. 아이고야. 맛있겠죠? 김이랑 싸 먹을게요. 김치, 연어. 정말 맛있어요.
아우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연어장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김이랑도 먹고 김치하고 싸서 참기름이랑 김가루 넣어서 깨소금 넣어서 비빔장에 먹으니까 비빔밥에 먹으니까 맛있네요. 고소하니 참기름이 들어가서 연어가 연안부두에서 사왔는데 아주 연안이 집 입에서 살살 녹아요. 입에서 사르르 살살 녹아요. 녹아요. 사르르. 너무 맛있게 아주 잘 담갔어요. 잘 담가졌어요. 순두기 여러분들도 한번 연어장 집에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 꾹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(목소리) 이 뭐 안 붙었어? 봐봐. 괜찮아? 응.